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15일 옛 참모들과 청계천을 산책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4대강에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신의 치적으로 꼽았던 곳들이죠. 정치적 명예 회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순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10월 40년 만에 복원된 청계천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 대표적 성과로 꼽힙니다. 우리 1천만 서울 시민은 청계천이 어둠의 세월을 용서하고 본래의 모습을 찾아 우리의 품으로 돌아왔음을 온천하에 관하라. 대통령 재임 시절과 퇴임 뒤에도 종종 찾았을 만큼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가 지난해 12월 사면 복권된 이 전 대통령. 오는 15일 청계천을 다시 찾습니다. 옛 참모진 20명과 함께 청계광장에서 6.5km 거리를 2시간 정도 산책한 뒤 나장동에서 식사를 마치고 귀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재임 시절에 추진했던 4대강의 자전거길 방문도 검토 중입니다. 사람들이 구속된 것만 기억을 하고 청계천이나 4대강을 산책하면 잘한 점도 기억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의미도 있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개 행보가 명예 회복이나 내년 총선에 앞서 친이계 결집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MBA 뉴스 김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